안녕하세요. 영어와 부르탄 앨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전치사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 앞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겁니다. Let's meet. 우리 만나자. 오, 데이트 신청하나요? 언제? 6 o'clock. 자, 그런데 6시에 만나자. 언제? 뭐뭐에? 시간 앞에서 우리가 at을 가지고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meet at 6 o'clock. 한 번 더. Let's meet at 6 o'clock. 그렇죠. 우리 6시에 만나자 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시간 앞에서도 at. 우리 지난번에 the airport 장소 앞에서도 쓰였는데 6 o'clock 시간 앞에서도 쓰이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at 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t이라는 거 느낌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딱 정확하게 그 시간 그때 굉장히 좁은 범위입니다. 우리 장소에서도 그랬었죠. 그때 그 장소 거기 라했다면 우리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이 시간 요때 요 좁은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시간 특정 때, 식사 시간, 요런 건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3시. 3 o'clock. 그쵸? 딱 3시입니다. 3시에! at 3 o'clock. 읽어볼게요. at 3 o'clock. 그렇죠. 자, 그래서 at 7 하면 7시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때.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 영어로 night. 밤에 at night. 좋습니다. at n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t night. 그렇죠. 밤에. 자, 예를 들어서 at noon. 정오에 at midnight. 자정에. 그렇죠? 이거 낮 12시, 밤 12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때, 그 시간을 가리킬 때 우리 at을 사용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식사 시간. 자, 점심 lunch. 자, 점심에 at lunch. 같이 해보실게요. at lunch. 점심에 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뭐 at breakfast 아침 식사 때 이런 식으로 언제에 이렇게 특정한 식사 시간도 at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릴리는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라는 겁니다. 오오 올랄라. 자, 맛있겠다, 그죠? 자, 써볼게요. Lily 먹는다. 우리 have 동사 써서 has 한 명의 여자니까요. 난 여자니까, 그죠? 미안해요. has 점심 lunch. 그렇죠. has lunch. 자, 12시에 했으니까 뭐뭐에 시간이죠? at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ily has lunch at 12. Lily has lunch at 12.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on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자, at 이 좁은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자, 언제 쓰냐면요. 날짜, 요일, 그리고 특정한, 약간 스페셜한 그런 날 앞에 우리가 on을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조금 더 at보다는요. at은 굉장히 좁은 범위였다면 on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 3월 2일입니다. 우리 영어로 second March 이라고 하죠. 자, 3월 2일에 뭐뭐에 날짜 앞에서 at noon on이 오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 second March. 한번 더. on second March. 그렇죠. 3월 2일에 앞에 날짜 앞에 on을 써준다. 그래서 on 21st September 하면 9월 21일에 날짜 앞에 on. 그렇죠. 자, 그런데 날짜뿐만 아니라
우리 무슨 요일이죠? 그렇죠, 수요일. Wednesday. 그렇죠, Wednesday.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 요일일 때도 역시나 on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 Wednesday. 한 번 더. On Wednesday. 그렇죠, 수요일 에. 자,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on Friday, on Saturday 이런 식으로 요일 앞에 on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hristmas Eve. 너무 특별한 날이죠. My birthday, New Year's Day 이렇게 특별한 날, 특정한 날 앞에서도 우리가 on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n Christmas Eve. 한 번 더. On Christmas Eve. 그렇죠, Christmas Eve에 on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날짜, 요일, 특정한 날 앞에서 on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On New Year's Day 하면 설날에, 특정한 날에 라는 거겠죠?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릴리는 금요일에 치킨을 먹는다 라는 겁니다. 자, 릴리 먼저 갈게요. 릴리. 자, 릴리. 자, 동사 와야겠죠? 먹는다. It's. 그쵸? 무엇을요? Chicken. 좋습니다. Lily ate chicken. 자, 금요일에 요일 앞에 on. 좋습니다. On Friday. Oh my god. Friday chicken.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ily ate chicken on Friday. 한번 더. Lily ate chicken on Friday. 그렇죠, 금요일에 치킨을 먹는다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in 가겠습니다. in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넓은 범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좀 긴 시간, 월, 연도, 계절, 조금 더 범위가 넓죠. 우리 아까 at은요 특정한 시간이었다면 on은 특정한 날짜, 여기서는 월, 연도, 이렇게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장소랑도 비슷하죠. 예, 자, 특정한 긴 시간, 월, 연도, 계절 요럴 때 쓰는데요, 한번 볼게요. 오전, the morning, 오전에, in the morning, 한번 같이 읽을게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그렇죠. In the evening, 저녁에, 우리 오전 시간, 조금 더 긴 범위죠. 오전이라는 거는 여러 시간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아까 우리 날짜 앞에서는 오늘 썼었죠? 3월 2일에.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 월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May, 5월에 하면 on이 아닙니다. In May. 한 번 더. In May. 그렇죠. 그리고 연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 우리 연도 길잖아요, 그쵸? In 2022. In 2022. 2022년에. 그리고 또 계절. 계절도 길죠? 우리 계절 보통 그래도 한 최소 두세 달 정도 가잖아요, 그쵸? 좀 긴 범위. In spring. 한 번 더. In spring.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연도, 계절 이렇게 좀 넓은 범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in을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여름에 수영한다 라는 겁니다. 자, 나는 주어겠죠? I 수영한다. Swim.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여름에 뭐뭐에. 근데 여기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애쉬 올까요? 온이 올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계절 길죠? 그럼 뭐가 올까요? 그렇죠, in summer. 그렇죠, 우리 여름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wim in summer. 한 번 더. I swim in
summer. 그렇지. 여름에 수영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갈게요. at 하면 좁은 시간, 특정 시간, 특정 때, 식사 시간. on 조금 더 넓었죠? 뭐였죠? 날짜, 요일, 특별한 날. in 하면 긴 시간, 아침, 오후, 이렇게 긴 시간, 혹은 월, 연도, 계절,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범위의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 class begins 5th September. 자, 그 수업은 시작한다. 9월 5일에. 자, 날짜 나왔습니다. 날짜. 자, 그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I go out for dinner. 나는 저녁 먹으러 나간다. 외식한다라는 거겠죠? My birthday. 내 생일. 에! 내 생일은 특별하지. 특별한 날. 자, 우리 날짜. 특별한 날. 앞에서 쓰였던 시간의 전치사 뭐였죠? 자, 우리 여기까지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문법 공부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